안녕하세요, 시티 아웃도어입니다. 이번에는 산린이 분들이 신기 좋은 등산화 블랙야크 343을 가져왔습니다. 블랙야크 343은 등산화지만 일반적으로 신는 운동화랑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뭐 어글리 슈즈라고 해서 좀 크게 신는 신발을 유행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발에도 좀 디자인이 괜찮은 등산화입니다. 343은 뜻은 30%는 산을 오를 때, 40%는 산을 내려갈 때, 30%도 일상에서 신다는 뜻이고요. 요즘에 가수 아이유씨가 선전하는 브랜드입니다. 고어텍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방수 투습 뛰어나고요. 그리고 보아 다이에 적용돼서 굉장히 신고 벗는데 편리합니다. 딱 소리나게 닫은 다음 돌려주면은 이렇게 신발끈이 풀리고, 풀때 역시 당겨서 풀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등산을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그 베이지, 블랙이 나왔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블랙이 낫겠죠. 전체적으로 쉐입 같은 경우는 진짜 운동화 같아요. 운동화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등산화보다 확실히 가볍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퍼까지 잡아주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산화이기 때문에 앞꿈치, 톱박스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컷 부분 역시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아웃솔을 보게 되면은 블랙야크의 루프 그립이 적용됐거든요. 화강염이 많은 한국 지형에 어울리는 아웃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산에서 신고 올라왔더니 미끌리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인솔을 보게 되면은, 인솔은, 저 처음에 인솔을 보고, 이제, 오슬라이트 인솔인가? 했는데, 블랙야크에서 개발한 인솔이고요. 페트병을 재활용 소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쿠션도 좋고요. 뭐, 친환경적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게 되면은, 고어텍스가 코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아니면, 얕은 계곡을 건너가더라도 고어텍스가 완벽하게 방수를 해줍니다. 민소 부분도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산행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일명 산린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산을 많이 다니는데 등산은 너무 무겁고 그리고 디자인이 안 이쁘다 해서 안 신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산에 화강이 많고 산 낮아도 거칠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럴 때 뭐 디자인도 생각하면서 가볍게 오를 수 있는 등산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